보통 이제 점집에 가거나 뭐 사주를 보러 가면 뭐 대운이 들었다, 뭐 대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게 이제 체감이 잘안될 때가 많죠. 근데 이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느끼냐면 안녕하세요. 한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우리 대운이 들어왔을 때 네. 좀 나타나는 변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점집에 가거나 뭐 사주를 보러 가면 뭐 대운이 들었다, 뭐 대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게 이제 체감이 잘안될 때가 많죠. 근데 이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느낄 수 있어요. 아침마다.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 아침마다 씻고 나면 거울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쁘고 잘생기고 그런 것을 떠나서 낯빛이 굉장히 변화하게 됩니다. 긍정적이 밝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관상을 볼때 제일 마지막에 살피는 것을 낯빛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상이 좋다 하더라도 낯빛이 안 좋으면 그 사람이 지금 운때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낯빛이 굉장히 좋으면은 저 사람은 운기가 지금 좋을 때다라고 이렇게 타이밍을 잡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장 큰 변화는 낯빛이고요. 두 번째로는 눈을 봤을 때 눈이 굉장히 반짝반짝반짝 거려요. 그러니까 눈이 이쁘고 안 이쁘고 떠나서 어떤 사람의 눈을 보면요, 우리가 느낄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운이 지금 들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주변에 좋은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 좋은 것들이 계속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이 온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 컨디션이 좋아져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아침에 잘 일어나지도 않던 사람이 운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막 새벽에 막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막 아침에 해야 될 일, 저녁에 해야 될 일까지 막 계획적으로 막 써요. 원래는 그런 친구가 아닌데. 그런 것들처럼 뭔가 컨디션, 활동력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평소보다 좀 체력이 늘었다, 활동력이 좀 늘었다 할 때는 내가 좀 운이 들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요, 이제 주변의 인연들이요, 좀 물갈이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은 좀 떠나가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근데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내 수준이 높아진 만큼 그 높아진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요. 그 자연스러운 이치로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좋은 기운, 좋은 매력을 가진 사람, 좋은 눈빛과 좋은 낯빛을 가진 사람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벌들이 그 향기로운 꽃에 막 이렇게 달려들잖아요. 그런 형국처럼 내 주변에 사람들이 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 내가 지금 대운이 들었구나, 열심히 해야겠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하늘도령이 매주 화, 수, 목, 등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러면 이 들어온 대운을 네.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눈이 들어왔을 때 뽕을 뽑겠다. 이거는 이제 대세를 잘 이어나가야 돼요. 운이 들어왔을 때. 이제 운은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3년짜리 운이 들어오고, 5년짜리 운이 들어오고, 뭐 1년짜리 운이 들어오고, 뭐몇 달짜리 운도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운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그거를 컨트롤하면 좀 늘릴 수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사람이 운때가 힘들다가 운때가 들면요, 굉장히 나태해지거든요. 내가 초심을 잃고 좀 오만하거나 자만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들을 꾸준히 하지 않고 내가 뭔가 좀 변화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안 좋은 쪽으로. 그런 부분을 좀 초심을 잘 잡아서 평소에 내가 하던 것 그대로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하게 된다면은 한번 들어온 운을 내가 놓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우려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긍정적인 마음을 잃게 되거나 좀 자만하는 마음, 오만하는 마음으로 좀 나태해지는 형태를 보인다. 운은요, 금방 떠나갑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운이 붙어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부자가 3대는 못 간다 하잖아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런 격언을 뼈저리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각별히 조심하시면은 한번 오는 운을 오래오래 늘릴 수가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대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쵸, 삶을 살아가면서 결과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참 이렇게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안 돼서 좀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결과들은 운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을 이제 오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을 얼마만큼 긍정성 있게 좋은 컨디션으로 잘 지내다 보면은 또 운이 한 번씩 찾아오면 그 운을 잘 누리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러한 바른 이제 생활의 자세를 가지는 게더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늘도령은 다음 영상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